자, 서종욱 변호사. 야, 엊그저께죠. 과방위에서 아주 난장판이 벌어졌더구만. 욕하고 뭐 그냥 야, 야 과방이요. 개판 아수라장이더만. 요게 어떻게 됐냐면요. 요게 우리 얼마 전에 권익위원회 국장도 극단주의 선택했죠. 그게 뭐 살인자라고 전현희가 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에서 살인자라고 그랬잖아. 근데 진짜 살인자 누구냐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속이 공무원들 쓸데없는 자료 요구하고 계속이 국감 나오고 하루 종일 시원하. 그러니까 쓰러졌어 지금. 밤에 철야하고 막 주말에도 일 못하고 그때 막 탄원서까지 내잖아. 이게 갑질이 너무 심해요. 쓰러졌어 실제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제 국감에 MBC 대주주가 박문진이잖아요. 예. 박문진의 직원이 너무 오래 힘들고 대기하고 막 과로하다 보니까 탁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그 김태규 있잖아요. 예. 이분이 판사 출신이거든. 제하고 동기입니다. 직무대행. 예, 제하고 연수원 동기입니다. 아, 연수원 동기야? 28기에. 예, 오. 김태규. 이분이 직원이 탁 쓰러져야 얼마나 위험해. 그렇지. 열도 받고. 아니, 순간 근데 버는 누구를 겨냥한 게 아니고 순간 CX. CX. 영어로 하면 이게 18. 18, 영어로. CX. 순간 누구한테 한 것도 아니고 혼자 말로. 그래. 그럴 수 있지. ACX. 이러면서 이게 사람 다 죽이네, 다 죽여. 그럴 수 있잖아. 그럼. 국회가 다 죽이네,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본능적으로 그냥 열받으니까 티는 CX 사람을 죽이네, 죽이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뭐 누구를 뭐 명예훼손하려고 모욕하는 것도 아니죠. 이걸 가지고 이게 제일 먼저 최민희하고 노정면이라고 있잖아, 노정면. YTN 해고된 애 있잖아. 이자가 이제 정밀하게 들어가 국회를 욕설했다고 막 계속 그냥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말 생각도 안 나지, 김태기는. 그럼. 본능적으로 CX. 쓰러지니까 이제 그 자기도 막 피곤했고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는 게 기억이 안 열받고. 났는데 뭘 이거 사과를 강요하느냐 이랬더니 막 그걸 판독을 하겠지, 이대로 딱 녹화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10하고 이제 이거 8하고 더해서 그걸 한것 같아. 그럼 그래 사과했잖아 또. 그럴 수 있지 뭘 그래. 근데 누구한테 특정해 한건 아니야. 너무 열받아서 순간적으로 튀는 거야, 본능적으로. 이걸 가지고 최민희나 노정민이 난리치더니 드디어 이제 김우영이가, 저는 이런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역대. 김우영이라고 있잖아. 이자가 이재명의 정무실장이야. 정지상의 역할이야. 지금 최고 실세야. 실세네. 강원도에 출마한다다가 갑자기 은평으로 왔거든, 그때. 김우영, 민주당 김우영. 예, 정무조정실장인가 뭐 있잖아요, 은평에. 완전히 이재명의 최측근이잖아. 이자가 이게 완전히 그냥 흥분했어, 완전히. 욕을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이게 욕을 했냐. 야, 참 이게 그 진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정도로 욕하는 걸전 처음 봤네요. 뭐냐면 이게 그 국무위원이잖아. 그래도 대행이지만 부위원장도 위원장 대행이잖아. 아, 그 직무대행인데 뭐. 근데 손가락질하면서 저자는 뭐야, 저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임마 이 자식아, 법관 출신 주제. 법관 출신 주제? 아니 그게 욕이야? 법관 출신이? 법관 출신 주제. 그게 자기는 욕이야? 뭐 운동부 구성대가 뭐 맨날 활배했던지가. 법관 야, 출신 아무것도 아닌 게. 주제? 야. 이거 이제 전현직 모든 법관을 모욕했잖아. 그럼 누가 매를 벌겠어요? 지가 김우영이가 아니 재판받고 있는 민주당의 피고인은 이재명이부터. 그렇지, 이재명. 지금 판사들 저 친구들 몇명 지금 이거 전화 온게 많아요. 야, 김우영이가 이재명 잡았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진짜 격분해가 저런 사람 많다니까. 저 재방송에도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야 격분해. 와, 법관 출신 주제 이 말이었더니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시험 중에 옛날에 제일 어려운 게 판사 사법고시 행정고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법고시부터도 성적이 제일 좋아야지 판사 가잖아. 그다음 검사. 근데 이재명이 못 가, 성적이 법관 안 주제에? 야 이런 욕이 어딨어? 좋아. 지금 민주당이 재판받는 게 이재명이만 봤습니까? 지금 돈봉투도 11명 그럼 있죠. 많지. 그다음에 그 선거법으로 기소된 사람도 10명이 넘잖아. 민주당의 공적이 됐네. 와, 이게 뭐 우리로서는 게 판사들이 막 지금 격분해 있잖아.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아. 법관 출신 주제. 그리고 저는 국무위원 보고 임마 이 자식아 이런처럼 하세요. 와, 진짜 야, 이런 양아치가. 이거는 말로 이게 모욕입니다. 그렇지. 이거는 면책 특권도 안 돼. 면책 특권에 야, 욕할 수 있는 특권 없더라고.
이제 이재명의 오른팔 되더니 이게 아주 아나무인이 됐구나. 이재명 닮아가는. 어제 국회 그거 아니면 김태민한테 가서 근데 몇 살이라고 한 뺨한테 뺐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 김태민 무섭거든. 아, 그래요? 아, 무섭지. 저 얼마나 강단, 책도 많이 쓰고 강단 있나 봐서. 아, 강단 있어. 어제 국회만 안 했으면 이게 그냥 한대 때렸지. 어, 김태민. 이마 이 자식이 뭐야, 이게? 아, 강단이 있구나. 저, 그대로 아, 말한 걸 읽으니까. 안 되매. 예, 강단 있죠. 강단 있는 사람. 유명한 김태민이죠. 예. 어. 국회 나면 잘할 거예요. 어, 그래. 좀 떴어. 이런 사람. 이준석하고 떴어, 김태규. 어, 이런 사람. 찍어야 돼. 찍어야지. 지금 떴다니까요. 완전히 자유파의 영웅이야. 어제 그래? 그 어제 그 당당한 모습 보세요. 어, 그렇지. 야, 저는 역대급이요. 역대급 이게 장관급한테 국회의원 이 자식아 이거 처음 봐서 그 봤잖아요. 그런데 이 최민희나 민주당 애들이 뭐 애들이 해야 되지. 이 자들이 김태규하고 10명을 고소했더라고. 아, 그것도 고소를 했어? 네. 뭘로? 국회 모욕죄로. 국회 모욕죄. 누가 지금 모욕했는데 국회의 명예를 완전히. 야, 그것들이 해놓고. 국회를 모욕했다고. 어. 10명을 고소했는데 10명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김태규 온다고 말했는데 나머지 9명은 누군지도 모르겠어. 어. 10명을 고소를 했대. 어. 그건 나머지 뭐 직원들이 웅성웅성 했나? 왜 나머지 왜 고소했는지도 모르겠어. 뭐 국민의힘을 고소했나? 근데 어. 10명 고발했다고 하고요. 어.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그, 이거. 어. 강력하게 전 대응해야 된다. 아, 지금 김우영이나 노정면 뭐 최민이 있잖아. 일단 뭐 실익을 떠나서 윤리에 일단 그래도 중요하니까 일단 그렇지. 제소하고요. 저는 김태규 위원장이 판사잖아. 금방 고소할 수 있잖아. 그렇지. 모욕으로 이 김우영이를 고소하고요. 뭐 혼자 힘들면 저한테 시키면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구고 동기니까 열통이니까 제가 무료로. 그렇지. 고발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이건 면책 특권과 관계없어. 아, 욕할 수 있는 특권 없어. 그렇지. 면책 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인데 어. 욕하거나 명예훼손 모욕 발언하면 안 된다고 아, 그건 면책 특권 아니야. 아, 막상 욕을 하는 게 면책 특권입니까? 그건 아니야. 직무와 관련해서. 아니 근데 그런 욕이 있나? 법관 주제에? 야, 야 법관 출신 주제. 어, 법관 출신 주제. 그러면 뭐 어떻게 돼야 돼? 양아치 주제에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법관 출신 주제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우영이 잊어버리기 뭐 있냐고요. 자기는 뭐 그냥 구청장, 군청장하고 뭐 정치판이 건달처럼. 아유 그놈 찾아봐봐 뭐 했나. 어? 이게 유명하지 않아서 김우영은. 어,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한번 보자고. 뭐 원래 이게 그러니까 강릉에 출마 69년생이고 어. 강릉 출신이고요. 어, 주제가 어떤 주제? 은평에 옛날에 은평 구청장했어요. 어. 그다음에 부시장을 해고요. 어. 지금 정무종 씨가 실정이지. 어, 지금은 실정. 지금 정무종 씨 그 은평 구청장 하다가 강원도 출마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시 강원도에서 은평으로 비니까 왔잖아요. 그 젊었을 때 뭐한 놈이야? 젊을 때요. 그러니까 보나 안 보나 이게 뭐 건달 전에 운동권 좀 하다가 이게 돌아다니기 경력이 놓지 않습니까? 너 뭐야 무슨 주제인데? 그럼 정치판에 이거죠. 뭐 장을병 의원이라고 했나 성경 장을병 국회의 비서관. 아 비서관 주제 이렇게 돼야지. 국회의원의 보좌관. 보좌관 사람 주제. 사람 노무현 재단의 기획위원. 건달에 건달. 건달 주제. 비서관 보좌 건달에 야 건달 주제 이게 정치 건달 주제 법관 출신 주제. 그러니까요. 매를 불었다 이거. 전부 이게 비서관 보좌관 강남고등학교 아. 성균관대 학사네요. 성균관대. 네. 아무 게 있고 행게 없어요. 뭐 주로 이게 그 운동권 있다가 비상한 보상관으로 정치 갔던 이런 자입니다. 자기는 이게 또 뜨다 뭐 없어요 경력이 한심한 자죠. 이야 웃기네 법관 주제. 야 김우영이가 민주당의 공적이 되면서 이재명을 잡습니다. 법관들을 열받게 만들어서 법관들이 뭐 우리를 주제에 이놈 뭐 자식이래 그냥 그 외에는 비서관 보좌관 뭐 이런 거 외에는 경력이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1월 15일 며칠 안, 아 11월 15일 며칠 안 남았어. 이재명 1심 선고. 예. 1심 선고에 강력한 영향이 되겠네. 그놈이 매를 부는 거예요. 매를 부는 거예요. 매를 불었다 이제. 자기 매를 부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주제에 제대로 걸렸습니다.